자, 오늘은 9월 5일 화요일. 가을이 완전히 이제는 성큼 다가왔습니다. 진짜 밤도 더 아주 그냥 탱탱하게 알이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. 자, 어저께 이쪽으로 옮겨놓은 왕산딸기 나무, 네, 각종 수목들이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쪽 안에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꽉찬 느낌이 듭니다. 네, 제가 원하던 바는 그 뭔가 이게 수목원의 느낌. 네, 텃밭은 텃밭이지만 뭔가 이게 수목원의 느낌이 있어. 자,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르는 나무도 여기로 옮겨가지고 여기 그물망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, 얘가. 그렇게 이제 해놨고, 그 다음에 요거 으름도 이렇게 해서 호박 집게 이렇게 찝어줘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. 네, 아주 이제 나중에 퍼지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. 자,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, 아주 뜻하지 않은 어떤 이런 뭐라 결과들이 이게 생기는 게 바로 텃밭 생활에 즐거운 묘미인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그냥 따갑습니다, 날씨가. 이래야지 이제 벼가 익죠, 벼. 논에 있는 벼 있잖아요. 이제 알곡이 익으면서 벼가 고개를 숙이고, 네, 곧 추수할 날을 기다리겠죠, 우리 벼들은. 자, 어디 한번. 어우, 물이 다 빠졌네요. 블루베리 밭은 물이 싹 빠져가지고, 구독자분 중에서 한 명이, 이게 물이, 블루베리가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, 또 물이 독이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네, 그래가지고 또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할까 하다가,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물이, 이게, 금방 빠지네요, 느낌이. 그래서 뭐 별다른 조치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며칠 전에 심은 상추들. 자, 오늘은 배추가, 이게 나, 애벌레가 좀 보이나, 이 자식들. 이거 날씨가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다 들어갔나? 아유, 여기 한 마리 있네요. 어휴. 야, 애벌레 보세요, 애벌레. 아우, 이거 어떻게. 네 마리, 야, 다섯 마리, 여섯 마리. 야, 뭐 이거는 애벌레 키워서 다 주는 격이네요. 야, 이거 안 되겠다. 자, 종이컵을 갖고 왔습니다. 종이컵에 담아서, 네, 어우, 이 잡듯이 싹 잡아야 될것 같아. 자, 이리 와라. 잡아서 다 미꾸라지 조이겠습니다. 생각보다 애벌레가 너무 많아서, 이거 뭐, 양배추 농사는 물 건너간 것 같기도 하고. 어우, 아주 통통하게 살도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먹었는지. 이놈의 자식들이 아주 그냥. 자, 배추가 아주 그냥. 자, 이거 뭐, 그래도 뭐 눈에 보일 정도의 양이긴 한데. 아니, 어디서 기어 나오는 거지? 다 잡은 것 같은데 또 나오고. 오늘은 더 많네요, 더. 날씨 뜨거워가지고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.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. 어이구, 네가 다 갉아먹구나. 네가 범인이구나.
어휴, 여긴 쌍으로 그냥. 야, 이런 뭐 미꾸라지들만 좋았죠 뭐. 어우, 여기 매우 큰. 자, 이 조그만 것들은 잘 안 잡혀요. 자, 여기도 매일매일 와서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. 야, 이파리 뒤에도 장난 아니네. 아휴, 그래서 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, 어휴, 여기도. 자, 이만큼 다 잡았습니다. 자, 상추는 아주 되게 잘 자라는데, 야, 배추과들은 이거 완전히 대실패네요, 완전. 자, 애벌레를 잡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. 자, 이제 이 잡은 애벌레를 또 우리 미꾸라지들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어디? 어디? 일로 와볼래? 보이진 않니? 일로 와봐, 여기. 자, 자, 애들이 다 안 보이네요. 자, 여기다 다 던져 보겠습니다. 자, 먹어라. 큰일 뻔했다. 자, 이렇게 물결을 일으켜야 얘네들이 다가옵니다. 와, 한 마리 먹었습니다. 자,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오, 이야, 아주 그냥 자식 이거 완전히 개탔네. 혼자서 다 먹네. 자, 오우, 다 먹었어. 자, 여기다 또 한 마리. 자, 어쨌든 이렇게 미꾸라지들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건데, 네, 먹는 모습을 보면 또 맛있게 잘 먹네요. 요건 왜 못 먹고 계속 지나치니? 버글버글 됩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미꾸라지들에게 이렇게 또 애벌레를 잡아서 줘봤습니다. 아, 오늘 정말 덥네요, 날씨. 이거 왜 이렇게 더워? 자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또 잘 보내시고, 저도 또 소중한 하루 오늘 열심히 잘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. 자, 행복한 오후 되세요. 감사합니다.